저희 방콕에서 치앙마이에 도착했습니다. 한 1시간 정도 걸려서 도착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약간 제주도 가는 거리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일단 밖으로 나가서 바로 그랩 타고 숙소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오, 내가 다 가지고 올게. 아니야, 내가 들고 올라오면 돼. 어, 냉장고 켜도, 에어컨 켜도. 아니, 너무 좋은데, 여기? 약간 진짜 원룸처럼 되어 있다. 어. 오. 어, 욕조 여기 있다. 대박. 우와, 대박이다. 근데 오늘 너무 좋은데? 아니야? 어. 화장실도 먹을까? 오, 씨, 화장실 엄청 넓어. 아, 옷장이 화장실 안에 있네. 오! 오! 씨! 오! 방법에! 어디, 어디? 어우, 씨! 뭔가 툭 떨어질게요, 형님. 오, 씨! 뭐 하는 거야? 몰라. 아, 씨. 얘랑 같이 자야 돼? 몰라. 떨어졌어? 위에서 툭 떨어져가지고 머리 나는. 맞았어? 아니? 깜짝 놀랐네. 아까 도망갔던 도마뱀. 귀여워. 오늘 치앙마이 여행 1일차입니다. 저녁에 하루 종일 비가 엄청 많이 내리더니 또 지금은 비가 안 내려요. 여기 치앙마이가 방콕보다 물가가 조금 더 저렴하고 해서 한 달 살기로 많이들 온다고 해요. 보통 이제 치앙마이에 묵게 되면은 보통 민만이나 아니면 올드타운 근처에 숙소를 잡는데 저희는 그 공항 근처, 공항에서 이제 왼쪽 편에 있는 쪽에 숙소를 잡았거든요. 숙소가 되게 깔끔하고 세탁기도 있고 되게 괜찮더라고요. 밖에 그 욕조도 있었고 1박에 6만원 정도 한다고 해서 저희는 2박 해서 12만원에 예약을 했거든요. 아무튼 되게 저렴하고 깔끔해서 괜찮은 숙소인 것 같아요. 저희 오늘 첫 번째로 본 곳은 넘버 39. 여기 약간 인스타용 감성 숙소라고 하는데, 오! 오! 브런치. 어. 여기는 가격은 현지 가게들에 비해서 뭐 그렇게 싸지는 않은데. 네, 들어가시려면은 이렇게 영수증이 있는 분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 여기 카페가 이 호수를 약간 인공식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저렇게 색상이 에메랄드 빛깔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이 카페의 아주 메인 호수입니다. 여기에 이제 젊은 친구분들이나 아니면 치앙마이 여행 온 사람들이 전부 다 저렇게 그 인스타 감성 사진을 찍기 위해 많이 온다고 해요. 저기 위에 보시면은 라이브로 음악도 불러주시고. 숙소에서 걸어서 한 500m 거리에 있는 곳이거든요. 한 번씩 와볼만 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사진 찍기 위해서 많이들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 다들 가지각색으로 자세를 잡고 사진을 찍고 있네요. 저희는 와플이랑 오렌지 주스 그리고 커피 이렇게 주문했어요. 땡큐. 아, 하늘 엄청 맑아졌어. 뭐야? 아니 근데 내일도 좋아. 아. 빨리 고추찌개나 먹으러 가자. 역시 동남아 날씨 알 수가 없쥬. 여기야. 아, 여기야? 이거 먹어. 이거를 내일 먹자고 한 거고. 이게 그 선지 김치찌개 맛. 아, 그래? 이거야. 그래? 아, 그럼 이거를 오늘 같이 먹자. 카놈찐. 카놈찐. 아, 예, 카놈찐. 아, 치앙마이 오리지널 숲.
아, 카농찜. 태국어를 좀 배워야 돼. 여기 전형적인 태국식 맛집이에요. 자리도 너무 귀엽지? 무조건 좋다. 그치? 여기 앉을까? 그래, 거기. 거기 앉자. 응. 너무 좋은데? 분위기도 너무 좋아. 어, 내일 아침에 빨리 와 먹고 싶다. 예스, 오케이. 저희는 고수 좋아하거든요. 고수 넣어준다고 하셔서 넣어달라 그랬어. 하나에 제일 비싸봤자 65. 오늘 먹어보고 맛있으면은 내일 아침에 또 와서 나머지 두 개 메뉴 먹어보려고요. 드셔보시죠. 일단 국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라임을 안 넣어도 되는 건가? 아, 어때? 그, 아, 시래기 된장국 맛이야. 아하. 시래기 된장국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그 한국 사람들 입맛에 약간 딱이네 이게 맛이. 약간 한식 만약에 땡기시는 분들 한 번씩 와도 좋을 것 같아요. 맛있지? 무거진장국 같아. 진짜 맛있다. 갈비도 들어있네. 갈비도 크게 들어있어. 선지도 엄청 많이 들어있죠. 선지 맛있어? 응, 맛있어. 하나 먹어봐. 이게 조그맣게 큐브로 되어 있어가지고 먹기 편하게 되어있어. 잘 먹었다. 아로이 아로이. 아, I will come back tomorrow. 야, see you again. 2,300원에 진짜 잘 먹고 나왔어요. 아, 여기 부재샵이다. 이런 데도 있고. 한번 구경이나 해볼까? 운동복들이 많이 있군. 오, 이거 괜찮은데. 이거 힙색도 있네. 파타고니아. 이거 괜찮은데? 여행 다닐 때? 어. 이거 한번. 힙색 하나 사고 싶었어? 여행하면서. 편해? 지금 이게 좀 빵빵해서 그렇고 빼면은 괜찮은데? 괜찮지. 장사 잘하게 생겼다. 이게 은근 되게 많이 들어간다는데. 그럼 600이니까 육사 24,000원. 어, 괜찮은데? 그래? 찐이겠지 근데? 한시장에서 온 건 아니지. 몰라. 이것도 한번 매볼까? 뭐가 더 난지 봐봐. 일본 갈 땐 뭐가 더 예쁠 것 같아? 도쿄 갈 때. 도쿄 갈 때? 모르겠어. 모르면 못 사. 회사 다닐 땐 이거 하나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파란색이라서 예쁘다. 이것도 괜찮다. 구경하러 왔다가. 드라이어? 네. 새 건 거 같아. 근데 택도 붙어져 있어. 네, 보니까 택이 붙어있는 애들이 꽤 있더라고. 19,000원에 샀어. 축하드립니다. 치앙마이 너무 좋다. 그쵸? 네. 그러니까 우리는 휴양지가 잘 맞아. 방콕에서 그렇게 쇼핑할 거 없더니. 네, 방콕 오히려 너무 비싸가지고 맨날 뭐 살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오히려 치앙마이에서 쇼핑을 안 해. 그러니까 저희가 가는 곳이요, 반캉왓이라고 그 예술인 마을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예술인 마을이요. 이곳이 이제 반캉왓이라는, 네, 반캉왓 예술인 마을. 카페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뭔가 체험할 수 있는 데도 있고. 여기 방캉왓은 저희 숙소 근처에 있어서 이렇게 걸어서 한번 와봤거든요. 여기서 구경하기는 뭐 그냥 한번 구경하긴 괜찮은데, 만약에 시간이 없거나 뭐 멀다 그러면은 굳이 네, 멀리서까지 여기 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딱히 살 것도 없고. 근데
치앙마이가 뭐 그렇다 하더라고. 원래 워낙 뭐 구경하거나 할 거는 크게 없어가지고. 근데 그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냥 뭐 굳이 막 뭘 해야 되고 막 이런 거보다 그냥 조용한 그냥 카페 같은 데 가거나 그냥 멍 때리거나 약간 좀 여유를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 보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 불 타고 저희 엘리핀팜에 가고 있습니다. 숙소에서부터 한 4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보통은 이제 어라운드 트립으로 해가지고 뭐 어디 장소 잠깐 들르거나, 여기 보통 그 사이프레스 레인이라는 카페 같이 많이 묶어서 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보통 800바트 정도 받는다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1000바트로 불러주셨는데 뭐 결국 디스카운트 못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네, 첫 번째 목적지인 엘레펀트 팜에 도착했습니다. 원래는 오늘 일기예보상에 비가 계속 오고 날씨가 흐리다고 해서 내일 오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여기랑 같이 가려고 했던 사이프레스 레인지라는 카페가 내일 휴무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일단 와봤어요. 그래도 다행히 날씨가 흐리지가 않네요. 여기요, 일단은 저기 100바트를 내면은 그 바나나를 준대요. 그래서 코끼리한테 먹이를 주는 거죠. 캔 아이 페이? 아야. 그러면은 이걸 들고 저기 코끼리한테 주면 주는 거야. 100바트 냈어? 예, 이거 봤다. 잠깐만 서 있어. 사진 하나 지금 날씨 좋을 때 찍어줄게. 아, 무서워. 할 수 있어. 가봐. 아, 무서워. 해준대. 뭘 어떡해. 선글라스 뺏길지 모르니까 줄래? 가봐. 해준대. 해봐 빨리. 부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웃어, 웃어. 어. 아, 저렇게. 어. 아리. 네. 와. Thank you so much. 아싸. 일로 와, 여보. 아싸, 다음 밖에 일로 안 나와. 여기 되게 귀엽다. 잘 나왔다. 코끼리 농장에 놀러온 부부 같아. 신혼부부. 이거 딱이다. 딱이다. 썸네일이 됐다. 됐다 됐다. 밥 주러 가볼까? 밥 줄 수 있어요? 밥은 주실 수 있어요? 그게 더 무서운 거 아니야? 너 왜 이렇게 눈을 무서워하지? 도전! 자기 도전? 자기가 뭔가. 알았어, 내 해볼게. 그냥 이렇게 끝부분을, 아니 그렇게 말고 오빠 끝부분을 잡아서 주면 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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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기 줘봐봐. 되게 신기해. 해봐봐. 어. 해봐. 그치? 진짜 손처럼, 어, 약간 손처럼 그냥 딱 가져가지. 어, 어, 어. 그냥 손, 진짜 코가 손이야. 세 마리 내가 한 번에 다 줄게. 얘 애기 얘도 눈 되게 커. 얘가 얘는 속눈썹 봐. 봤어? 어, 봤지. 와, 속눈썹 되게 길어. 여잔가? 얘가 제일 커. 어, 얘 젖 먹나 봐. 아, 진짜. 자기도 마지막으로 안고 싶다고. 자기 허리 안고 싶다고.
떨려 하지 말았어. 어. 네, 반가워. 아니, 엄청 묵직해. 오. 네. 엄청 묵직해. 자기 한 번 한번 안겨 봐. 아, 한 번만 해 봐. 한 번만 한 번만 해 봐. 어, 괜찮아, 괜찮아. 트라이, 트라이. 진짜 미치게. 어디? 정말 날씨 갑자기 왜 이렇게 좋아? 와, 여기가 음료를 시켜 먹으면은 공짜로 들어갈 수 있고, 만약 여기만 그냥 있을 거면은 50바트. 어떡할래? 음료 한 잔 마실래? 저기 카페. 아. 가볼래? 음료 하나 먹자. 어우, 날씨가 왜 이렇게 좋아졌어? 그러니까 음료 하나 얼른 사와서 먹자. 그럴까? 이렇게 날씨 좋을 때. 그리고 소품 같은 것도 빌려준대. 아, 너무 예쁘다. 그치? 웨딩 촬영하기 너무 좋지. 어, 실제로 여기 웨딩 촬영하러 많이 온다 하더라고. 아, 한국 사람들? 아니, 한국 사람은 말고. 아, 여기 아까 보니까 태국 사람 하더라고. 진짜로. 아니, 우리나라 사람도 약간 세미 요즘 하잖아. 그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 그렇게 하듯이. 우린 나중에 애기 돌 사진 여기 찍어주러 왔으면 좋겠다. 근데 치앙마이까지 오기에는 좀 가주? 네. 어. 제주도에 있는 카페 같다. 이런 데 이렇게 가, 그지? 레이첼이야, 여기? 어, 뭐야? 또 문이 있어? 오씨. 이거 먹어요. 유주. 어, 근데 이거 맛있어 보인다. 아이스티랑 샤추, 아샤추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 난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을게. 여보, 하늘바 너무 좋지? 여보, 확실히 날씨가 맑으니까 그냥 찍어도 되게 좋다. 제주도 온 것 같은데, 약간? 오, 저기 쇼핑몰 모델 같으세요. 우리나라 제주도에서처럼 그 태국에서 약간 감각 있는 사람들이 조금 외진대로 나와가지고 차린 커피집 같은 느낌이야. 그치? 그럴 수도 있잖아. 어. 진짜. 차 보더라고. 어, 존맛 표정인데, 그건? 아니, 그 정도는 아닌데. 어. 신선해? 괜찮아. 신선한 맛이야? 그게 아니라, 요즘 태국 돌아다니면, 유자 음료가 많더라? 그 마차 음료도 많고. 근데 두 개를 같이 하니까 맛있네. 약간 쌉싸름한데 상큼해. 무슨 말인지 알지? 어. 먹어볼래. 오, 깔끔한데? 맛있다. 여기다 놓고 가야 하는 거야? 들고 들어가면 또 안 되나 봐. 아, 그런가 봐. 여기서 뭐 소품을 빌릴 수가 있대. 이런 거. 이런 곳이다지. 이런 거? 이런 거 좀 연한 거. 아, 그래. Can I borrow this? Free? Yes, thank you. 그냥 꽃 팔러 온 사람 같은데요? 그래요. 우리도 앉아서 찍을까? 그럴까? 아, 하늘이 아까 전에 맑았었는데 지금은 조금 흐려졌네. 구름이 많아. 꽃팔로 오셨어요? 네. 한바구니에 38,000원. 네. 저기 아줌마, 이거 하얀 색깔 얼마예요? 이건 아, 한 송이씩은 안 팔아요. 아, 진짜요? 그러면요? 그렇게는 손해야. 그렇게는 안 돼.
저 그러면은 요거 새 송이요. 아니 그렇게는 안 된다니까. 몸통이로 봤다고요. 8,000원. 근데 저기 뭐야 우리 와이프분이 좀 예쁘니까 네. 내가 35,000원까지 해줄게. 가져가. 오늘 가져온 거야 이거. 이거 그래도 신나하잖아. 35,000원이요? 알겠습니다. 자 사갈게요. 마음에 드세요? 네. 근데 찍어줄 사람이 없는데 어디 앉아? 이렇게? 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아 끝났다. 눈상 Thank you so much. 커피 가져가셔야죠. 아, 예. 웃고 있어. 여보, 사진 생각보다 진짜 잘 나와. 맑은 데를 찾아다니면서 맑은 데로에서 사진도 잘 찍고 다행이야. 숙소로 가는 길인데 갑자기 비가 엄청 많이 내린다.